한문 문법 동영상 강의 49회 우리 교재 17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페이지 다 펼쳐졌습니까? 자, 그 위에서 보면 두 번째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품사는 명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체명사, 추상명사 이라는데요. 뭐 구체명사 하는 거는 구체명사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예, 뭐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추상명사 이거 추상명사 하는 거는 이러 보면은 뭐 눈에 이런 거 딱 들어오고 이런 건 안 해요. 생각하는 뭐 이런 건데 생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건데 우리 그 추상이라는 걸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술 같은 데 추상화 이래하는데 그죠? 추상화가 뭘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모양없이 막걸리 하면 추상화일까? 글쎄요. 이 추는요. 뽑아내다, 뽑다, 어떤 모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이라는 것을 여러 찾아보면은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이런 걸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 이게 추상이랍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추상 많이 했었다가.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구체명사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 첫 번째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비락 하는 거예요. 자, 오. 여기 점을 찍어버리면은 세조자가 되고 점을 안 찍으면 까마귀 오자가 되죠. 간체도 마찬가지. 오비. 말을 읽겠죠. 그렇죠. 오비이. 그 다음에 리라 이래 되겠죠, 그죠? 뭐 이런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까마귀 때 이게 구체명사다 하는 거를 비의 관점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유밀 복유급 네, 보셨죠? 구유밀 복유급 A에는 B가 있다. 제가 몇 번 말씀하셨는데 번역하실 때 A에는 B가 있다. 또 A 중에 B가 있다. 있다고 했으니까 또 없다도 있겠죠. 그치?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 유고 문부자네요. 그죠? 이게 이제 전제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A는 B가 있다 하는 거를 이거를 한역을 하면 있다 할 때는 A, U, B 없다 할 때는 A, U, B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A, 뭐, 중 이런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한자를 한문을 만났을 적에 A, U, B나 A, U, 미를 만났을 적에 뭐 A는 B가 있다 이래도 돼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A에는 또는 A 중에 이렇게 풀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유밀 나와있죠. 구유밀 이번 꿀이 있다. 이거보다 입에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구유밀 구유밀 입에는 꿀이 있다. 그 다음에 복 배지 옆에 우리 신체에요. 복유 금이죠, 그렇죠? 간체로 쓸게요. 칼이죠. 배에는 배는 칼이 있다. 이거보다 배에는 칼이 있다. 이것도 뭐예요? 입 속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배 중에는 배 속에는
칼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번역을 했을 적에 우리나라 말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이렇게 부르라는 게 좋겠어. 이것도 뭐 입이나 배라는 것이 구체적인 구체 명사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볼까요? 가식을 뭐가 종과 덕과 종덕도 이거 많이 본 거죠, 그죠? 종. 자, 간체로 썼겠죠. 이게 이제 시종자인데 시야. 이게 동사가 되면은 어떤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심다. 그다음 뭘 썼습니까? 오이를 심는 거죠. 오이와 심으면 저기 생겨야 되겠죠, 그죠? 뭘 넣었습니까? 덕. 화하는 게 명사죠, 그죠? 오이. 덕이 명사를 취했지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뜻, 없다 뜻이죠, 그죠? 이 용언이 오면은 뭐 할 수 있다, 덕이.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종두덕도. 콩을 심으면, 이것도 저기 생략되어 있겠네, 그죠? 덕도. 콩을. 됐죠. 여섯 말은 과라든지 두라든지 이것이 콩이라는 오히려 구체 명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투상 명사. 자, 투상 명사 첫 번째 예문 자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직 보원, 이덕, 보덕 이랬네요, 그죠? 이직, 직, 그 다음에 보, 간체로 쓸게요. 원, 무엇으로, 무엇으로, 무엇으로써. 이 직은요, 정직 직자예요. 정직으로서 또 무엇을 갚다. 그거는 원한이죠. 정직으로서 원한을 갚는다. 정직으로서 갚는다. 정직이라든지 원이라는 것은 추상이죠, 그죠?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덕. 그 다음에 이덕 보덕 이덕 보덕 뭐 위에 이제 풀을 하시는 밑에 쉽죠, 그죠? 무엇으로서 덕으로서 갚는다, 덕을 갚는다. 이덕 보덕 이직 보원 이덕 보덕 여기서 정직이라든지 덕 그 다음에 원한 이런 것이 주상명사라는 걸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뭔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셨습니까? 자, 성정 성정 적한 생략되죠. 그 다음에 성일 이래죠. 이때 성하는 건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 성자. 성품하는 거는 구체명사는 추상명사죠, 그렇죠? 고유하다. 성품이 고유하면 성품이 고유하면 아 정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정일 있어요. 그때 정은 감정. 그때 일은 편안하다. 성품이 고요하면 정일, 감정이 편안하다. 이 성품이란 거
감정이라고 이게 주상명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후다는 뭐죠? 신, 동, 이것도 적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렇죠? 동적. 그 다음에 신피. 신, 마음이죠. 마음이 움직이다. 움직이면, 동하면, 우리가 그냥 뭐 동하다 이런 말도 쓰죠. 마음이 동하면, 이때 신은 뭐예요? 귀신이 아니고 정신. 귀신 신자들이 이때 신은 정신이란 뜻입니다. 요거를 이때 피, 우리가 피곤하다 이런 말 쓰죠. 그죠? 하여튼 피로해지다. 또는 뭐 피로하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진다. 정신이 필요해진다. 마음이 또 움직이면 정신이 필요해진다. 이 마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거, 이게 주상명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예문 또 뭐죠? 주상명사 지궁 이렇게 나온 게 있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우님 호흡문장 조금 기네요, 그죠? 많이 길지는 않고 조금 기네요. 자, 읽으셨으면은 지, 아 여자 자 위에 미래요. 죄송합니다. 궁 불실이 거기에요. 그 다음에 달 불리도예요. 궁 간철 썼게 궁. 그 다음에 불 이의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불리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궁중하다 우리가 뭐 살림살이가 궁하다 뭐 이런 말 쓰시겠죠. 자, 요 앞에 뭐 하나 간 피록 숫자가 생략돼 있다고 봐요. 비록 궁해도 불실의 의를 잃지 않는다. 의를 자 의 하는 게 주상명사죠. 달이랬어요. 달 이거는 영달하다. 영달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출세가 되는 거죠. 달의 간사. 여기 마찬가지로 비록 숫자가 생략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비록 영달하여도 출세하여도 연료하여도 출세하여도 영달하여도 분리도 도를 니는 떠나다죠. 떠나지 않는다. 이게 도하는 것도 주상명사다 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불실의 다음에 달 불리도 예 그렇게 해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지궁어학성 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거의 길지는 않지만은 위에 거보다 조금 긴 내용으로 쓰였죠. 자 지 읽고 있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궁 궁 그다음에 어 학성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유 지혜, 지혜, 좀 지혜. 지혜하는 건 주상명사죠, 그죠? 지혜.
그때 공하는 건 공하다 이런 것보다는 부족하다. 예. 이때는 부족한데 그런 매우 부족하다. 공하는 매우 부족하다. 자, 하는 거요. 이거 어잖아요. 이제 뭐뭐에서 뭐뭐에 있어서 학성에 있어서 지혜가 매우 부족하다. 그렇죠? 학성에 있어서 그다음 뭐뭐에서 뭐뭐에서는 이렇게 부사이죠. 학성에서는 지혜는 매우 부족하다. 지혜는 학성에서 학문이 어떻게 요 나온 대로 배워서 이루어진 거. 배워서 이루어져 학성 배우다 이루어지다 배워서 이루어진 것에서는 매우 부족하다 말했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는 넉넉하다 했는데 넉넉해지다 동사가 됐겠죠. 요거는 요기와 마찬가지 모모에서는 자덕에서는 넉넉해진다. 이때 자는 스스로 부사이고 이때 뜨금 깨닫다 깨닫다 깨닫다고 예 명사형이 되면 깨달음이 되죠. 그렇죠? 뭐 깨닫는 것 이런 것도 돼. 자 스스로 깨닫는 데에서는 넉넉해진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는 공매우 부족하다. 학성 배울 수 이루어진 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하고 이 말을 있고 능력해진다. 자도 스스로 깨닫는 데에서는 능력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예문 마지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셨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경 경 이것도 저기 생각할 때 했어요. 영경죽 욕천 영 이건 영화지, 영화. 영화. 영화가 경, 가벼우면 욕. 이건 욕됨이죠, 욕됨. 욕됨이 척, 얕다. 또는 얕다, 진다. 이래도 돼요. 욕됨이 얕고. 영화하는 거, 그 다음 욕됨 하는 거. 이건 다 추상명사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이것도 저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해 심 리 이것도 이가 그러죠. 리가 중 무겁다. 무거우면 해로움이 있겠다. 이때 해양이 해로움이죠. 그죠? 해로움 그 추상묘사죠. 영경 욕천 리 중 해슈 네. 해석됐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18페이지를 이제 넘어갑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우리 48회 때 48회 제가 동영상 강의하지게 독립어법 부분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사야 너는 나를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기네. 이렇게 이제 그 예문을 제가 독립어 설명하면서 너는 나를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하다 할 때는 지라 읽는 데 놓고 그죠? 제가 설명할 때는 계속 알다 십자로 계속 얘기했어요. 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알다. 알다라고 제가 말한 부분은 기억하다로 수정해 주시면 무슨 말이냐면 16페이지에 가서 일어났어요. 제가
뭐 문장이 길니까 다 할 수 없고 다학 독립어 부분에 다학이 다이 식지. 자, 이 부분에서 이 식자를 이게 식으로도 읽고 또 지로 들린다 그랬어요. 식으로 읽기는 알다. 지로 읽기는 기억하다. 요 문장에서는 이제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로 읽어야 돼요. 그죠? 다학이 지지 이렇게 지로 읽어야 돼요. 지로 읽어야 되고 번역할 지어 들었죠.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근데 제가 이걸 아는 사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수정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어요. 자립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의존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자립하는 거는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식어가 없어도 지 스스로 역할을 하는 것이 자립명사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 말 그대로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그 차이에요. 뭐 자립명사는 뭐 되게 다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다 자립명사고, 그렇지? 의존명사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립명사. 자, 18페이지입니다. 자립명사 1번 자립명사. 자, 하무 백일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 자, 꽃은 백일홍이 없다. 이게 백일홍. 꽃은 백일홍이 없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럼 백일홍? 백일홍이 어떻게 무슨 뜻일까? 문법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어때? 백일 하는 거는 백일 간. 백일 동안. 이게 붙자, 붉다. 그 다음 명령이 명사인 붉은. 그 다음 붉은 것. 뭐 이렇게 풀이가 돼야 돼요. 꽃은 100일 동안 붉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무는 11홍이요. 또는 100일을 하는데 또 문법적으로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작정자 수일했죠. 자, 우리가 저 정자 알죠? 정자. 우리가 정자, 직커텅 정자 했잖아요. 정자를 짓다. 정자는 이정자를 쓰고요. 짓다 하는 거는 집을 짓다. 작자를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문은 목적어 뒤로 가지. 그러니까 작정 이래 돼 있죠. 정자를 짓다. 정자를 짓는 사람, 사람이 자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작정자 요래 되겠죠. 꾸민 앞에 자를 꾸미는 거는 요 앞으로 뒤 우리 이제 또 바로 이제 의존명사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그래서 작정자, 정자를 짓는 사람이 수 누구 숫자죠? 수 누구냐? 누구를 보고 이게 의문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작정자 수. 예. 자, 다음 예문 한번 보십시오. 사생하고 나오는 자, 사생무명 부기제천. 사 지금 외에는 뭐 정자 누구 꽃 이거는 이제 자리명사예요. 그 뭐 특별한 수식어가 앞에 없어도 그죠. 그 스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사생명 그다음에 천 아 명
꿈과 삶. 이게 이제 자리명사죠. 그렇죠? 죽고 사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어머에 있다. 영에 있다. 하늘이 죽으면 천명이 있죠. 이거를 뭐뭐에 있다 이런 것은 뭐뭐에 달려 있다. 달려를 넣어가지고 몸이 달린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죠.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북이 부한 것과 귀한 것. 자리명사지, 그죠? 북이. 이때는 이제 유를 안 썼네요. 유 대신 뭐뭐에 있다. 재를 썼네요. 재. 천 하늘 자리명사죠. 그죠? 재는 유하고 같아요. 뭐뭐에 있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그러면 뭐뭐에 달려있다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사생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의정명사.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눈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전 명사하고 나는 그거를 일명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한문 공부하시면 이래 보면 허사란 그가 쓰인 우리대도 이제 실사 허사란 말을 이제 쓰는데 앞에 이렇게 실사 허사 이렇게 나눈다면 돼 있지 허사에 대해 자주 쓰이는 아니죠. 근데 다른 이렇게 한문법칙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은 허사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또 간혹 허사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이 허사라는 것은 실제는 그 뜻이 없어요. 뭐가 앞에 수식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또는 앞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이 한문에서 허사가 눈에 잘 보여야 돼요.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존명사하는 것을 강조를 드렸는데 의존명사가 바로 허사예요. 허사. 허사의 하나예요. 허사예요. 그리고 의존명사가 허사에 하나이기 때문에 허사가 눈에 잘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잘 들어봐야 돼.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뭐라고요? 지금 하는 것이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의 특색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식어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예요. 뭐 일반적으로 주로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가 있어야 하겠는데 명사는 명사 수식어가 있어야 되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불완전 명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불완전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존명사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의존명사 의존명사 이제 우리 이제 수식어가 앞에 오는 경우 뒤에 오는 경우 두 가지를 보였어요. 먼저 자자이죠. 자 요거는 수식어가 앞에 와요.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되고 앞에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때 의존명사, 의존명사냐, 불완전명사잖아요. 원래 이제 이게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것. 그 요거 자만 놓고 보면은 뭐 자, 것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자, 반드시 수식어네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볼게 또. 소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이제 못 보셨는데 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소하고 뜻이 같아요. 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소이 하는 게 있어요. 소.
자, 일단 소유, 소인은 이것도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수식어 이건 뒤에 있단 말입니다.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유, 소의의 수식어는 또 뒤에 반드시 뒤에 있으면서 또 반드시 용언이에요. 용언. 용언이 뭐라고 했어요? 동사하고 형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이런 건 소 뒤에 못 와요.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서 자, 뭐뭐 사람 뭐 하는 거 하는 건 수식어 앞에 있고 소유 소유 하는 거 이거는 어쩌면서 수식어 뒤에 있는데 동사 형용사가 수식어 된다. 반드시 수식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하고 이거는 할까? 우리가 이제 바소리지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그죠? 이런 거죠. 또 뭐뭐 하는 곳도 돼요. 소위 하는 거, 요거는 우리 이제 221페이지 나와 있어요. 221페이지. 그럼 요 뒤에 이제 이렇게 수식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곳, 그 다음에 뭐뭐 할 것, 그 다음에 뭐뭐 할 곳, 또 뭐뭐 하는 방법, 또 뭐뭐 하는 까닭, 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이런 뜻으로 소리가 쓰여. 또 잘 보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꺼진 사람 자자를 썼어요. 자자를 썼어요. 그러면 어질 따른 인이 자 앞에 있어야 돼. 인자 이래야 되지, 그죠? 자인하면 안 되겠죠? 예. 또 하나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 이자를 쓰고 싶다. 그럼 지혜로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앞에 와야 되죠, 자, 그죠? 자, 우리 알지자 쓰면 이게 지혜롭다 뜻이죠, 지자.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